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 재료 끝났을까요? 라고 써주셨거든요. 아남전자 하면 또 삼성이 4차 산업에 주로 투자를 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AI 스피커 쪽으로 좀 매출, 삼성향 매출이 많은 종목인데, 자, 이 종목, 모멘텀이 과연 끝난 걸까요? 연일 좀 밀려나고 있긴 한데요. 아니요, 모멘텀은 끝나진 않았죠. 뭔데 모멘텀이 이게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알 만큼 다 알아버렸어요. 왜냐면 움직일 때마다 그 이슈로 해가지고 과하게 움직였다가 삼성에서 이미 인수했다라는 얘기는 뭐 작년에 재작년에 있었던 얘기고, 저도 이거를 찌라시로 아남전자가 인수가 된다라는 얘기를 이때 1,100원대, 1,050원대 이때 제가 이 찌라시가 돌길래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공개 방송에서 그때 당시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회원들한테 추천도 안 했었습니다. 그냥 얘기만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그러니까 그 공개 방송을 보고 샀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서 뭐한50% 정도 수익 났다고 하길래 팔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한 500%가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와가지고 좀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어쨌든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요,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다가 조정을 받고, 또 조정을 받은 후에 또 강하게 움직였다 또 조정을 받고,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를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서 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움직였죠. 저는 그래서 끝났다라고 보진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슈가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다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좀 무거워요. 그래서 사셨다 그랬나요? 잘안 들으시는구나. 아니, 이게 말씀하실 때 제가 종목을 좀 차트를 먼저 보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냥 샀다고 얘기는 안 하셨고요. 네. 이거 아남전자 재료가 끝났을까요?라고만 써주신 거 아니요, 보니까 재료는 끝나지 않았어요. 보유하셨을 수도 있고 좀 관심 있게 조정 구간으로 보고 들어갈까 생각하시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조정을 받게 되면 공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저점 라인이 지금 어디가 형성되냐면 3,700원 정도. 자,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700원 정도를 저점을 찍고 양봉이 나오면, 뭐? 양봉이 나오면, 양봉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그러면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거 오늘은 아니란 얘기죠. 오늘 음봉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측 매수가 되는 거고 예측 매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양봉이 나오면 뭐 내일이든 모레든 이제 공략하실 수가 있고, 만약 양봉이 나오지 않고 깨지면, 음봉으로 만약에 밑으로 깨진다, 음봉으로 밑으로 깨지면 사지 말고 그 밑에 지지 라인이 바로 3,400원 정도 라인, 그리고 그 밑에 하단이 3,300원. 그러니까 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 밑에서는 분할 매수해서 접근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점 라인이 요쪽이에요. 그래서 그 전략을 지금 두 개를 세우셔야 돼요. 지금 자리에 저점 라인은 3,700원 정도 라인이니까 그 자리가 지지된 상태에서 내일 양봉이 나오면 내일서부터 공략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상승을 다시 할수 있는 뭔가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내일 양봉이 나오지 않고 계속 음봉 흘러내린다, 그럼 계속 빠지면 기다리세요. 계속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 네모 박스 있죠? 저 부분에서 저점 매수하게 되면 얘는 아직 이슈가 끝난 종목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하도 달라붙으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장난을 치고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시장도 죽지 않았고 얘도 다시 한번 더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은 한번더 남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컨대 삼성향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이쪽 부분은요, 그 삼성에서 심심해서 그쪽을 인수하거나 매수한 게 아니고 앞으로 자율주행차라든지 앞으로 뭘그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가는 데 있어서 이 특히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 이쪽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죠. 전기자동차 이쪽 부분에서는 스피커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의 매출을 좀 차지하고 있고, 이쪽으로는 앞으로의 그 매출 증대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아직 기대감도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